안녕하세요. 마일리스트 최저입니다. 오늘은 아트 오브 바이올린 교재 2권의 22페이지에 있는 아름다운 나의 멋 변주곡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곡의 원 제목은 더 블루벨스고요. 스코틀랜드의 민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름다운 나의 멋이라는 제목으로 불려지고 있고요. 귀에 아주 익숙한 멜로디입니다. 자, 바이올린으로 테마를 연주하고요. 그 다음에 변주 3개를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보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곡은 샵 3개의 A메이저로 쓰여져 있습니다. A선과 E선에서 가장 편하게 연주할 수 있는 A메이저죠. 그 다음에 4분의 4박자로 되어 있고요. 맨 처음에 못 갖춘 마디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활을 시작하실 때 E선의 개방현인데요. 활 너무 끝에까지 대실 필요 없고요. 한 3분의 1 지점 정도에 갖다 대시고 올리시면 됩니다.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생각하시고 올림말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라 잡으시고요. 네, 여기까지 두 마디 연주했고요. 그 다음에 도삽입니다. 네, 여기는 활이 미끄러지지 않게요. 너무 많이 쓰실 필요 없습니다. 적당하게, 충분하게 쓰셔서요. 3분의 1 지점까지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셔야죠. 도돌이 있으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줄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줄 가도록 하겠는데, 두 번째 줄에 미는 4번 손가락으로 잡습니다. 자, 첫 번째 줄의 마지막 라를 연주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활 끝에서 3분의 1 지점까지 오셨죠? 거기서 이제 4번 손가락 잡으시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 활 너무 많이 쓰셔서요. 미끄러지지 않게 적당하게 충분하게 쓰십니다. 라 잡으시고요. 네, 그 다음 레샵인데요. 평소 잡던 레 제자리보다 좀더 높게 잡으셔야겠죠. 네,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줄 넘어갑니다. 네, 여기는 크레센토가 있죠. 소리가 작아지지 않게요. 네, 자, 처음에 나오는 테마 다시 연주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테마를 연주해 보았는데요. 테마는 네, 어렵지 않게 쓰여져 있습니다. 네, 연습해 보도록 합니다. 네, 일단 테마를 충분하게 연습하신 후에요. 이제 변주 1, 변주 2, 변주 3을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변주 1, 변주 2, 변주 3은 다 다양한 활쓰기가 들어가 있는 곡입니다. 네, 그럼 변주 1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주 1도 처음에 똑같이 올림말로 시작하는데요. 여기는 지금 피아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테마에서 하나, 둘, 셋, 3분의 1 지점까지 오실 필요 없고요, 지금요. 하나, 한요 정도까지만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올리는 활로요. 미 올리시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셋이 따는 표가 나옵니다. 일단은 연주해 보고 그 다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셋이 따는 표를 연주를 하는데요. 맨 처음에 연습을 하실 때는요. 첫 음만 일단은 켜보시는 겁니다. 하나, 네, 이런 식으로 첫 음만 일단 처음에 연습을 여러 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악보를 보고 그대로 연주를 하시는데요. 끊으시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세 개 다 하나씩 한 박자당 끌어서 연습을 처음에 하세요. 첫 번째 음은 약간 강하게 나오도록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림할과 올림할이 바뀌는데요. 첫 음은 약간 강하게 연주가 되도록 연습을 해보도록 합니다.
이제 변체 두 번째 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미 올림활 있죠? 네, 여기서 4번 손가락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도샵 2번이고요. 2번하고 그 다음 미까지 한 번에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라가 0번으로 연주를 하셔야 돼요. 4번 아니고 0번 연주하셔야 되는데, 1번 손가락은 놔두신 상태에서, 2번 손가락을 띄고 개방현이 나오도록 하고요. 1번 손가락 붙여놓으셔야 됩니다. 여기 약간 불편합니다. 다시 2번 손가락 잡으시고요. 4번 손가락입니다. 자, 그 다음 마디입니다. 3번이고요. 0번이에요. 둘. 그 다음에 1번이고요. 네, 이렇게 연주하시면 두 번째 줄도 살펴보셨습니다. 자, 변주의 세 번째 줄 보겠는데요. 솔샵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랑 비슷한 상태인데 2번 띄고요. 개방현 0번이 나오도록 미 4번 잡으시면 안 되고 0번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 약간 불편합니다. 아까랑 위의 줄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번 손가락과 1번 손가락, 2선과 A선에 걸쳐서 1번 손가락을 같이 잡으셔야 돼요. 거의요. 네, 1번 파샵과 C 제자리입니다. 레샵입니다. 약간 많이 쓰시고요. 거의 오나를 같이 사용하세요. 이것도 활 밑에까지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요. 활 이 정도까지 가시는데 밑에 보면 크레센토가 써 있어요. 활을 이 정도까지 가지만 소리가 작아지지 않게 가도록 연주를 합니다. 네, 그 다음 또 가도록 할게요. 네, 방금 이 마디는 맨 처음 변주 1의 첫 번째 마디와 같은데요. 왼손의 움직법은요, 3번 손가락 잡으실 때요, 3번 손가락 띄고 2번 손가락 잡고, 2번 손가락 띄고 1번 손가락 잡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3번 손가락 잡고 연주하는 동안 2번 손가락과 1번 손가락을 맞는 자리에 잡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하나씩 띄면은 맞는 음정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변주의 세 번째 줄도 살펴보신 겁니다. 변주 1의 마지막 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22마디입니다. 1번 있죠? 3번입니다. 자, 여기는 2번 손가락 잡으시면서 1번 손가락까지 뒤선에 1번을 같이 잡으셔야 돼요. 네, 그 다음 내 3번 손가락인데 1번 손가락 미 잡고 있는 손가락 띄시면 안 되겠죠? 네, 그 다음에 C와 미를 같이 거의 잡도록 합니다. 하나, 둘, 셋, 변주 2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변주 1에서 가장 주의해서 연주해야 될 점은 세리따옴표를 고르게 연주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음은 더 강하게 나오지만 활 쓰는 양은 고르게 되도록 연주를 해야 되는데요. 개방현을 가지고 하나, 이런 식의 대타샷 할 쓰기를 연습하시고 변주 2를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주 2를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변주 2를 들어가기 전에 일단 변주 2의 첫 번째 마디를 보시고요. 그거를 A선으로 이 리듬을 처음에 연습을 하시고 변주 2를 연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A선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데요. 변주 2의 첫 번째 마디를 보고 그 음을 그 리듬을 그냥 개방현으로 연주를 하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스타카토로 올림할 두 번이죠. 네, 이런 리듬입니다. A선 가지고 처음에 몇 번 연습하십니다. 네, 잘 되시면 2선 가지고 연습을 하셔요. 네, 이런 식으로 몇 번 연습하신 다음에 변주 2를 연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주 2를 그럼 연주해보면서 가도록 하겠는데요. 변주 2 연주하기 전에 마찬가지 변주 1의 마지막 음부터 이번에 살펴볼게요. 하나, 둘, 셋. 근데 이번에 이제 활을 충분하게 다 사용하셔도 돼요. 왜냐면 그 다음에 포르테거든요. 그래서 더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를 세게 올립니다. 그 다음 이제 연주할게요. 스타카토 있죠? 그 다음에 엑세트입니다.
연주하시면은 변주 2의 첫 번째 줄을 연주하신 겁니다. 네, 이제 오른쪽 페이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속 운지법은 변주 1과 똑같은 운지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리듬이 지금 변주 2의 리듬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하게 되어 있죠. 네, 처음에 4번 손가락이고요. 스타카토 정확하게 올리시면 됩니다. 네, 여기는 이런 지금 이런 리듬들은요, 활 다 쓰고 윗반 정도에 해당하는 그 합리적인 활 쓰기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밑반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날입니다. 하시면 이제 변주 2까지 다 연주하신 건데요. 지금 계속 동일한 리듬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합리적인 할 수 있게 거의 적용해서 연주할 수 있어요. 오날 같이 사용하시고요. 빰 따다 땀 빰 반 반 그 다음에 밑반 같이 빰빰빰빰. 그래서 내리는 할일 때 액센트가 있으니까 좀 더 세게 내리신다고 생각하시고 연주하시면 더 좋은 연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변주 3을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저 변주 3도 마찬가지 변주 2의 마지막 음부터 살펴보고 연주해보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하나, 둘, 셋. 그 다음 변주 3의 첫 번째 음인데요. 폴테 써있죠. 근데 이 폴테는 완전 활 밑에까지 가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변주 3은 계속 데타시어 할 쓰기를 하기 때문에 활이 중간이 중심이 되는 네, 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폴테지만 한 요 정도까지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변주 2에서는요, 이 리듬을 연주하기 위해서 팔이 밑에까지 오셨죠? 근데 변주 3에서는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3분의, 밑에서 3분의 1 지점까지 올라오신다고 생각하시고 첫 음을 연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데타시 할 쓰기인데요. 팔꿈치를 중심으로 규칙적으로 네, 연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활이 미끄러지면 안 되겠죠? 팔꿈치를 중심으로 네, 규칙적으로 다닙니다. 처음에 연습하실 때 힘을 주고 연습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서서히 그냥 긋는다는 느낌으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데타시 할 쓰기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샵이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액센트 있는 거에 첫 음을 약간 더 조금만 더 힘있게 연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운지법은 아까 3번 잡으셨을 때요. 이왕이면 2번 손가락 1번도 같은 자리에 맞는 자리에 잡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말이 보겠습니다. 1번이죠. 네, 이렇게 하면 번주 3의 첫 번째 줄 살펴보았습니다. 39마디 두 번째 줄 가도록 하겠는데요. 도샵 잡으면서 미까지 잡으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아까 항상 말씀드렸듯이 1번 손가락 지금 띄시면 안 되고요. 3번 손가락을 그냥 붙여놓고 2번에다가 딱 붙여서 잡으시고 1번 손가락은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하고 미는 같이 잡으셔야겠죠. 하나, 그 다음에 이거는 활을 완전히 끝까지 쓰셔도 돼요. 왜냐면 다시 도돌이에서 폴테거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네, 이번에는 이제 도돌이 지나서 그 다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손가락이고요. 네, 2번 손가락 도샵이죠. 액센트 있어요. 액센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방에 0번 쓰시면 돼요. 이렇게 했는데 밑에 악보에 크레센토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두 번째보다 세 번째, 세 번째보다 네 번째 미까지 갔을 때 더 크게 연주가 되도록 네,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주 3의 세 번째 줄 42마디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죠. 네, 여기도 2번 손가락 솔샵 잡으면서요. C까지 같이 잡으셔야 돼요. 여기 약간 불편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1번 손가락은 붙여놓은 상태에서 개방현이 깨끗이 나오도록 네, 1번 손가락이 개방현을 건드려지지 않도록 손가락을 약간 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1번 손가락하고 C하고 파샵을 같이 잡으셔야겠죠. 레샵입니다. 하나,
있지만 활 여기까지 갖다 놓으시면 안 돼요. 한 요 정도까지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 다음에도 또 대타시 할 수기거든요. 활의 중심이 중간 정도가 활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밑에까지 가시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한 요 정도까지만 가서 크레센토를 하도록 합니다. 45마디부터는 계속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주 47마디 가겠습니다. 1번 가로입니다. 하나, 딱 멈춰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도돌이로 가셔야 돼요. 4번 손가락 잡으시고요. 이렇게 지금 도돌이로 가시면 되고요. 이번에 47마디에서 이번에 2번 가로로 가는 거를 연습해 볼게요. 그 다음에 개방형으로 쓰시면 됩니다. 하나, 조금 활을 쓰게 되면 안됩니다. 라 시작한대로 3대1의 활인데요. 하나 둘셋 넷인데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다만 더 큰 소리로 돌아오면 안돼요. 그냥 더 커지진 않게요. 하나 둘셋네 이렇게 연주하시면은 이제 그 주까지 살펴보신 겁니다. 이제 마지막 주 50마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거기도 3대1의 활입니다. 도 시작한대로요. 소리 돌아와야 돼요. 못 돌아오면 그 다음 소리가 약해지게 됩니다. 돌아와서 그 다음도 힘있게 연주가 되어질 수 있게 시작한 대로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네, 여기서 지금 낮은 선에서 높은 선으로 가니까 손가락이 쓰러져야겠죠. 그래서 2번 손가락이 동일하게 옆선으로 수평으로 쓰러져서 솔샵을 잡도록 합니다. 까지 쓰시고요. 활을 동그랗게 돌리셔서요. 그 다음에 A선과 2선을 같이 넣으셔야 돼요. 마찬가지 박자다. 하나, 둘까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G선의 1번 손가락을 딱 잡아놓으시고요. 둘, 셋, 넷까지 쓰셔야 끝까지 이제 연주를 하신 겁니다. 그럼 아름다운 나이법 연주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나이법 편주곡을 배워보셨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셔서 계속 이어지는 레슨 소식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재밌고 높은 수준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아트 오브 바이올린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계속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최조였습니다.